안녕하세요. 셀럽 말했지 최유은입니다. 오늘도 셀럽들의 말말말 세 가지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로빈후드는 아주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한 바 있죠. 그리고 30분 전쯤에 새로운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밝힌 이야기인데요. 이 블로그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정규직 직원의 약 9%를 해고한다는 We made a difficult announcement.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다음 문장도 함께 만나보시죠. 정리 해고를 현재 진행을 한다라는 의견을 함께 밝혔는데 이와 함께 그래도 재무제표는 아주 견실하다라는 의견을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대차 대조표에 60억 달러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 Our financial position remains strong. 재무 상태는 견실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라는 의견을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뉴스를 발표를 하자마자 장 마감 이후에 로빈후드의 주가는 3% 가깝게 떨어지면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로빈후드의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로빈후드 좀 체크도 해드렸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직원을 해고하겠답니다. 뭐 재무 상태도 괜찮고 돈도 많다는데 왜 직원을 해고할까요? 지금 말은 저렇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저 현금이 과연 적립금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이제 자산으로 잡혀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고. 일단은 로빈후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이런 대규모의 그런 그 주식을 거래하는 그런 브로커가 아니고 사실 소규모로 해가지고선 그렇죠.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런 소액으로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것들이 이제 좀 그 여러 그 사고도 좀 생겼었고 그로 인해가지고 그 소비자 불만들이 많이 커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긴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로빈후드가 이게 다시 회복을 어느 정도 하려고 그러면은 이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좀 아무래도 어려운 곳이 있고 특히 이제 여기서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그렇죠. 겁니다. 현재 로빈후드가 장점이 뭐냐면 수수료가 없이 그냥 아주 소액을 해가지고 바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면서 아주 소액이지만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게 장점이었는데 이제 현재 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해지니까 아무래도 로빈후드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아무래도 실적이 좀 약해지고 또 그것 때문에 지금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로빈후드 결국에는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일맥상통합니다. 새로운 뭔가 수익 창출에 이 사업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주가 상승에 이런 여력이 어렵다라는 것을 함께 알 수 있었고 이러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뭐 최근에 돈 많이 벌었던 이 가상화폐 거래소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과연 이런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날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해낼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셀럽 이야기 확인해보겠습니다. 최훈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두 번째는 제트블루입니다. 간밤에 새로운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했는데요. 현재 시간 4월 26일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올해 항공편을 2019년 대비해서 15%의 확장을 예상했었지만 실제로는 could be flat to up 5% this year. 최대 5%의 성장을 예상합니다라면서 연간 가이던스를 낮춰잡았습니다. 다음 문장도 함께 만나보시죠. 특히나 인력과 관련된 문제를 좀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불안정한 파일럿 인력을 추가적으로 모집하거나 트레이닝 캐퍼시티, 훈련 프로그램을 늘려야 합니다라는 의견을 함께 밝혔습니다. 최근 들어서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잘 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선별적인 작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된 이야기를 김성규 소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제트블루인데 지난주에 뭐 김성규 소장님이 아무래도 항공주 중에는 대형주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델타 쪽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트블루는 네. 어떤가요? 제트블루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게 일단은 네. 그 LCC, 그러니까 적항공이죠. 네. LCC들 중에서 그나마 좀 믿을 만한 게 사우스웨스트인데 여기도 조금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고 생각만큼.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알래스카와 같이 이제 조금 그래도 주정부라든가 이런 데서 밀어주는 항공사는 나은 편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민간 사설은 지금 현재 합종 연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수 합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JetBlue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지금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 너무 큰 손실을 봤거든요. 네. 그게 이제 LCC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미국 내에서는 일단 국내선을 위주로 해서 돌아가는 거였는데 락다운이 되고 나니까 자기들 그 수입이 거의 90% 이상 끊겨버린 사태가 그쵸.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버티지 못한 업체들이 이제 인수합병이 들어가고 심지어는 그 유명한 스피릿조차도 지금 인수합병이 네, 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로 봤을 때는 이제 JetBlue가 앞으로 이제 더 올라가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봐야 되는데
현재 여기 있는 JetBlue 같은 경우는 어쨌든 바닥을 두 번 잡았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과연 여기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뭐 이제 리오프닝 수혜주로 항공주들 많이 보실 텐데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 시장에서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 저가 항공사 LCC들은 크게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 비슷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여기에서 한번 여러분들 힌트를 얻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마지막 셀럽은 누굴까요? 최영 캐스터. 네, 간밤에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의 주가가 7%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관련된 발언 함께 만나보시죠. 컨퍼런스 콜에서 CFO가 관련된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워너미디어의 1분기 Operating Profit and Cash Flow, 영업이익과 현금 흐름은 분명히 내 기대치를 밑돌았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의 실망감을 이해한다는 듯한 이러한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특히나 이번에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는 HBO Max의 가입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내놓았는데 HBO Max의 가입자 이탈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to manage, 관리한다면 의미 있는 성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라는 의견을 함께 밝혔습니다. 과연 HBO Max 앞으로 사업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입니다. 역시 뭐 이것도 OTT와 연관되면서 지난주에 넷플릭스를 다시 떠오르게 되는데 자, HBO 쪽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OTT 시장 쪽으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 워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합병 디스커버리하고 합병하면서 아무래도 네. 좀 그 비용을 지불하는 문제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1분기가 조금 안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그 아무래도 신규주로 아무래도 보이다 보니까 지금 그 주가상으로는 그렇게 뭐 지금 대단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약간 좀 떨어진 그냥 이런 정도의 단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말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파라마운트하고 좀 비교를 하셔야 되거든요. 파라마운트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난 이후에 그 극장가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 난 다음에는 그때 대규모의 그 투매가 나오다 가지고서는 지금 이제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쉽게 해서 우리 CJ, CGV 같은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던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봤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HBO Max라든가 혹은 다른 그 여러 그 디즈니 플러스나 아니면 넷플릭스 같은 이런 OTT들이 지금 계속 이제 줄어 이제 구독자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이 수익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면은 결국은 지금부터 했을 때 한 2분기, 3분기까지 저는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앞으로도 좀 더 하락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OTT 시장 쪽에 이 업체들도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오늘 뭐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안 좋다, 안 좋다라는 이야기만 드려서 저희도 너무 좀 가슴이 아픈데 어쨌든 현재 시장 상황 팩트가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함께 이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쪽을 이야기를 하면서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김성규 소장과 함께 왓처 그리고 셀러버 마레치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시장 분석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소장님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